感谢那个吉他和那个谭先生吉祥的这个邀请，今天能够兴来到这里跟大家做一个分享，也感谢大家那个前面听的也时间很久了没有茶歇，所以我会讲的更有趣一点。 네, 오늘 그 한국의 인천창조경제협심터 그리고 무역협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셔서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강연자분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재밌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其实我个人也经常来韩国，但是这个韩语说的不大好，韩国慢就跟没有。 네, 저도 한국에 자주 오기 때문에 좀 刚才那个 CEO 啊，那个韩国问我的这个 CEO 也介绍了这个很多关于韩国旅游的信息，然后我也看到他的这个APP 上面有那个其实有一些已经发现有一些很细的这个需求，包括有口腔医院的这个需求。 예, 아까 그 한국원모라는 것을 그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하시는 CEO분께서 계시는데요. 제가 바로 QR 스캔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만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치과병원 어디가 좋습니까? 라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其实我觉得就是说，我自己个人也是有感触。我觉得之前中国人来韩国旅游，可能就是去那。 예, 사실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 할지라도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쇼핑센터도 늘 가는 곳들만 가게 되곤 했었습니다. 但现在我觉得大家都可能选择更细的、更垂直的这个更深度的旅游。 그런데 이제는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니즈도 늘어나고 있죠. 사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뭐 저는 상해에 살고 있는데 저희에게 있어서 서울로 오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입니다. 상해에서 국경가나 한국가나 비행 시간은 같죠. 所以最近我发现很多人来韩国，比如说整容啊，然后这个是打HPV的中国26岁以上是不能打，因为这个还没有过这个FDA的认证。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예를 들면은 뭐 성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HPV에 대한 어떤 그 자궁경부암의 예방주사 같은 것을 맞기 위해서도 한국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그것이 보편화되고 인화가 완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수요를 위해서라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한국이 됐습니다. 因为这段，因为我是做风险投资的，所以我今天希望给大家汇报一下这个。 中国目前这个风险投资的发展和中国目前最前沿的这些企业，和做的最好的这些企业，他们在发生一些有趣的事情，和我观察到中国社会的一些变化。 예, 오늘 저는 이제 VC의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요. 중국의 VC들이 어떠한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상당히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其实这个，我觉得这个做风险投资，风险投资在中国是一个行业，就是行业虽然不大，但就是说，我觉得风险投资它是一个基于人口的行业，就是目前来说，我觉得只有中国和美国才是风险投资是一个同一个行业，因为中国自身就有14亿的人口，然后美国可能虽然它没有那么多的人口，但它可能覆盖的人口已经超过了10亿。 예, 이 VC라는 것이 아마 산업화된 하나의 업종을 자리 잡고 나라를 뺐는데 중국과 미국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뭐 인구도 많고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성숙되고 커버리지가 많이 갖춰진 그런 사례들로 자리 잡고 있죠. 중국의 VC 산업의 발전은 3개 단계입니다. 1개 단계는 사실은 有很多国外的公司他们来到中国进行投资。 这里面比较典型的就是孙正义的软银，还有那个南非的一家公司，大家可能现在知道叫 Nestle。 예, 저희 그 벤처캐피탈의 발전 역사를 좀 본다고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보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사례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프트뱅크가 그런 사례 없었고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의 회사도 저희의 투자를 중국에 하게 됐었습니다. 소프트뱅크 투자 아리바바. 예, 소프트뱅크는 아리바바를 투자했고요. 네스퍼스라는 남아프리카의 회사는 텐센트에 투자했습니다. 네스퍼스는 예, 그 작년까지 그들이 매각한 그 지분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지분이 30%였는데 그 굉장히 적은 양을 매각한 것이죠. 네, 네스퍼스其实是南非一个很大的媒体集团叫MIH的一个子公司，但它现在持有的这个腾讯股票的价值已经超过了它的母公司。 이 네스퍼스는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미디어 그룹이죠. MIH의 자회사인데요. 텐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회사의 전체의 자산 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然后这个地方还有另外一家公司IDG，其实它也是一个公司，叫美国，这个它是美国的一个媒体集团。 예, 미국의 미디어 그룹 중에 IDG라고 있죠. 这个原因其实就是当时媒体其实为什么这里面有很多媒体集团在里面，就是因为当时可能媒体的信息比较发达，所以媒体很早就发现这个中国的互联网在崛起。在当时只有三四十家互联网公司，他们就投了很多，有些甚至把他们全投了。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미디어 그룹도 중국의 어떤 그 인터넷 관련 기업의 미래를 보고 역시 텐센트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미디어들이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인터넷이 향후에 굉장히 부각할 수 있는 이머징의 하나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었고 당시에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인터넷 기업들이 막 부각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들이 다 이런 투자를 받았습니다. 所以他们第一代的这些投资人，他其实投了一个市场，投了一个贝塔。 예, 그래서 첫 번째에는요, 베타의 그 첫 번째 시장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然后第二代的VC大概出现在2006年，是由很多美国的 VC 他们 license 的一些品牌到中国，比如说像红杉中国，然后有光速有 Lightspeed China。 很多很多这样的基金，然后也有一些中国人和美国人一起在中国创立的基金。他们当时有一个特点，就是大家募集的都是美元。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200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VC들이 중국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봉산중국이라는 곳이 있었고 광수라는 곳이 있었고요.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자본이 연합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바가 있었고 이것 과정에서 모집을 하게 된, 조달했던 그런 화폐는 달러 기준입니다. 네, 然后这个第三代的这个VC基金就是由我们这些原来给第二代 VC 打工的人出来创立的，这是从中国人管理的 VC 基金。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사실상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별도로 나와서 설립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但中国的环境跟之前发生了很大的变化. 그런데 중국의 환경은 이전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네, 我待会会一一介绍. 예,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其实最近我做了一个研究。 就是我在想，到底每年对 VC 来说，去投中一个真正的大的公司，到底这个概率有多低？ 사실 저희가 하나의 그 연구를 했던 주제가 매년 VC에게 있어서 그들이 큰 회사에 투자를 했던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所以我首先来定一下什么叫好的公司。我的定义是，我个人的定义是超过
估值超过20亿美金的，我认为是好的公司，就是它要 IPO 或者是被并购的时候，它的估值超过20亿美金，我认为它是一个好的公司。 먼저 일단 좋은 회사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스터디의 첫 거론인데요. 개인적으로 혹은 저희 팀에서 내린 결론인데는 그 자산 가치가 20억 달러 이상인 그런 케이스가 좋은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산 가치 20억 달러라는 것은 IPO를 하거나 M&A를 할 당시에 어떤 평가되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거죠. 然后，对，为什么我觉得20亿美金以上是个好的公司？我基本上一个每期基金只要投中一个这样的项目，可能可以把整期基金的成本拿回来，甚至更多。 왜냐면 왜 이렇게 20억이라는 규모 정도를 제가 좋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 정도의 투자의 규모가 된다면 자신이 했던 것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시 회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然后这个12个机会，这个是我怎么得出来呢？是我把这所有统计了所有超过20亿美金的公司，把他们的所有融资折回到。 它的每一年，我举个例子，比如说，拼多多这家公司，它的融资 A 轮融资可能发生在2015年 ，B 轮融资可能发生在2017年，那么就是2015年有一个投资它的机会，2017年有一个投资它的机会，所以这个公司总共有2个机会，你可能投资到。 예, 여기서는 두 번째는 12번의 찬스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그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 회사들이 그 융자를 했던 케이스를 저희가 보면 대략 이런 정도의 체스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건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핀두어두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라운드로 예를 들어가지고 2005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07년에 두 번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도합해서 두 번의 체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5000个项目，5000个项目的，它的解释是说，每年现在的中国大概有5000个左右的轮次成功融资到，比如说5000个企业成功融资到一轮新的融资，每年。 예, 여기에서 그 5000개의 딜이라고 했던 것은 라운드 기준으로 해서 이 5000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기된 것입니다. 여기서 융자를 실패한 사례나 혹은 융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对，所以你用12除以5000，大概比的是1000分之2.4，但这个就已经很低了。我们现实可能会更低。예, 지금 결국 그러면요, 이 12번의 chance라는 것을 5000으로 나누기를 해보면은 0.24%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这个跟当年这个IDG那个时代。 他们去投资只有三四十家互联网公司是完全不一样。 결국은 IDG가 초창기에 중국의 어떤 기업이 인터넷 관련해서 30~40개밖에 없었을 당시 성공할 수 있는 혹은 그때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비율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这个是就是说有一个统计，是这个Facebook。 예, 최근에 있었던 연합 스터디에 따르면요, 중국은 3.8일에 유니콘 기업이 하나씩 탄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출처는 지금 PPT의 좌측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핀스북이라든지 딜러직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적인 회사들이 했던 분석을 기반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大家可以看到这些就是独角兽的公司的清单，然后这里其实很多都是中国和美国的，然后这些估值比较高的现在还是private company，这些基本上都是中国的公司。像这个这个是。
I finance, finance, ETF. 네, 지금 그 오른쪽에 저희가 유니콘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위주로 되어 있고요. 민영 기업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있는 삐리라든지, 친일 도혀라고 하는 뉴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플랫폼, 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중국 투자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와 달리 그때는 업종이 뜬다. 어떤 업종이 뜬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업종이 뜬다라고 하면 인터넷 업종에 관련된 모든 회사에 다 투자를 하기만 하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과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업종이 어떤 것이 뜰 것인지도 봐야 되지만 그 해당 업종에 존재하는 어떤 기업이 나에게 베네피스를 가져다 줄 것인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所以过去的如果有大机会的第一个就是其实电商是一个很大的一个潮流刚才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트렌드를 리딩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刚才阿里云的同事朋友也介绍去年的这个阿里巴巴的这个只双十一的销售大概是有大概是三百一十亿美金一天成交 네, 앞서서도 그 알리바바에서 연차로 나와주셔서 작년에 광군절 당시 그 하루의 매출이 한국 돈 30조 규모였다라는 얘기를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第二个就是有一个观察就是这个泡面的销量从14年到16年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컵라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스턴트 누들이라는 것의 판매량이 15% 정도 하락을 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컵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상품이고 그 판매량이 계속 안정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상품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第一个就是中国的这个外卖市场现在是很大的，大概有六百亿美金。 예, 첫 번째는요, 중국의 외식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6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以前这个年轻人很忙的时候，或者不想做饭的时候，他可能吃一碗泡面。那现在大家觉得都可以叫任何东西到家里吃，还可以提前叫，所以这个影响很大，对泡面影响很大。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나는 바쁘다 혹은 밥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들면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물론 고급 컵라면, 고급 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국의 불닭 볶음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철의 등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这个有的数字的大家都知道，就是全球高铁，高速铁路的这个公里数，中国是占了65%。 상당히 놀라운 데이터입니다만은 전 세계 고속철의 연장 길이를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비교를 하였더니 중국이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很多年前这个从上海坐火车去南京需要3个小时。 어, 상당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상하이에서 남경까지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所以大家火车上的饭很难吃，所以大家就会选择啊在一罐泡面上车，然后饿的时候吃中饭，吃泡面。 그런데 당시에 기차에서 타고 있는 도시락 등이 별로 맛이 없었기 때문에요. 기차 타면은 라면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해먹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但现在高铁只有50分钟，所以大家都选择下车以后去餐馆去吃。 그런데 이제는 상하이 남경 50분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거기에서 라면으로 때우지 않고 내려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所以这是我觉得为什么泡面销量在中国跌得这么厉害。이것이 컵라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然后就是另一个很大的变化就是突然就变成了这个，就我不知道大家知不知道纸币其实是中国发明。 중국에서 발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종이론의 화폐가 중국에서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천성에서 발명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구리로 되어 있는 화폐가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但当时四川就没有发现铜矿，所以他们就用铁来做这个钱。 그래서 근데 사천에는요 구리 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철 동전을 만들어 썼던 겁니다. 일단 뒤에 따라서 동료가 좀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이라는 것은 구리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当时他们做贸易就换一批布要500斤重的这个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려고 하면은 500근만큼의 철을 들고 가서 교역을 했어요. 所以四川人最早受不了的，因为他比其他中国其他地方人就是更重，所以他们就最先受不了，他们就发明了纸币，叫交子。所以，苦苦民谈 끝에 처음으로 종이로 돈을 만들면 이 무거운 걸 안 들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现在我觉得中国也一样，因为中国的信用卡覆盖率没有那么高。중국의 경우는요 신용카드의 커버리지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所以现在中国直接往前跨了，就是变成了大家都用移动支付，没有人用钱了。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모바일 페이먼트 시대로 간 것입니다. 所以你现在去街头看，大家在有乞丐啊，或者有街头卖艺的人，他们都是有阿里Pay，有WeChat Pay，有京东支付，他们都是有二维码。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화로 그려놨습니다만은 거리의 거림조차 혹은 기타를 치면서 부스팅을 하는 그래서 길거리의 방랑 예술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동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나 혹은 위챗 페이먼트로 받게 되죠. QR 코드 스캔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네, 전통의 停车场也是 차牌 지금 识别然后自动收取停车费.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에도 번호판 식별해서 자동으로 페이먼트 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然后我自己个人上次去日本去旅游，结果钱包都没带，因为已经没有带钱包的习惯。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어찌나 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여행을 갔더라고요. 이미 지갑을 제 일상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第二个很大的变化就是说，原来中国都是这个叫copy to China 模式，就是说这个把美国的这个模式复制到中国，比如说中国的京东，他们叫中国的亚马逊，不，中国的亚马逊，对，这个滴滴说我是中国的 Uber， 反正 copy to China model， 就是非常有效，但现在大家进入了一个中国创造的这么一个。 아, 예전에는 세상에 좋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뭐 서비스가 됐던 상품이 됐던 카피를 해서 중국으로 가져오면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중국에 들어와서 아마존과 같은 그런 모델이 중국에 와서 진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디디라고 하는 경우는 디디는 중국의 우버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반대가 돼서 전혀 없었던 신개념의 서비스나 그런 교류의 방식들이 중국에서 창조돼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比如说这个中国有个 app 叫 TikTok， 我相信在韩国也有，在中国叫抖音。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마 틱톡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더인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 苹果商店下载榜的全球第一，他们还在这个 PUBG YouTube WhatsApp 前面.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2018년 상반기 다운로드 1위를 톡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UBG나 유튜브보다도 더 많이 다운된 그런 성과입니다. 然后他们的这个其实已经在全球150个市场，70种语言。然后这家公司的母公司就是刚才说的这个 ByteDance， 今日头条。 예, 지금 보시는 숫자처럼 150개 국가의 시장에서 75개 랭귀지로 이거이는 TikTok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그 모 회사죠. 그 진르도표라고 중국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시가 750억 달러 수준이 됐습니다. 他们光在中国一个市场的这个日活用户，就daily active user已经超过2.5亿人。 이미 그 매일 접속을 하는 DAU의 경우에도 2억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然后但他在其他很多市场，比如说日本，也其实是应该是第一，在这个类目里面，然后在印度也用过，这个在。 东南亚也用过，在韩国据说应该是第二、第三样。 예, 일본에서도 같은 카테고리 영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액티브 되어 있는 이 서비스가 틱톡이라고 하고요. 인도에서도 동남아에서도 매우 활약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2위 혹은 2~3위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但很多中国人其实不知道TikTok这个名字。 중국인들은 틱톡이라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동인은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미 실행했습니다. 저희가 투자했었던 모바이크의 모습인데요. 他们当时在全球十几个国家，然后有八百万辆，总共有八百万辆。 10여 개 국가에서 800만 대 가량의 자전거를 공유화시켰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공유하는 개념으로서 언제든지 빌리고 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었죠. 这家公司从他们成立的第一天起，他们的愿景就是要做一家全球化的企业。 설립한 그날부터 우리는 글로벌화를 할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기타 창업회사들과는 좀 비전이 달랐던 것이죠. 这里面有非常创新的公司，比如说，这是我们合作另外一家公司，它是一个没有外卖员的快递公司。 지금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투자했던 회사인데요. 배달원이 없는 물류 회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즉 드론 배송을 실행한 것이죠. 완벽하게 무인화된 배송을 실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应该全球能做到这样的实际在运营的公司，应该据我所知，应该就他们一家。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페이지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동차 오웬강은 나로 미국 FAA의 주적, 그리고 자동차 Armed Works 也刚刚拿到中国政府发的一张牌照，就是无人机商业化物流。예그미국에서 FAA 인증을받은우인이라는회사가하나있고요그런데이제그막시작을한거고온투온투피아웃온투예저피아웃리드지게됩니다 Armed Works Armed Works 라는그예그런어떤그가상의기술을도입한그런회사도있습니다그들은 7kg 이하의초포장택배를운송합니다然后这个是在中国这个游戏产业发展很快，因为这韩国的游戏做得很好。然后讲一下，就现在中国的世界上最大的游戏是。한국의게임사업이굉장히많이발전해있으신데요중국은세계적으로가장큰게임시장입니다我相信那个韩国人应该知道三国，然后这个是这个王者荣耀里面一个英雄叫赵云，他也是三国里面的一个人，就是赵云的一款皮肤 skin 卖了2300万美金一天，这是一个虚拟的。예여기에서보이고있는것은중국의그게임그삼국지배경으로한그게임에나오는짜오윈이라는주인공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요그가갖고있는스킨그가그피부이것이$2,300만에거래가된그런케이스도있었습니다하루만에일어난그런일입니다然后这个游戏里面只有几百个英雄然后每个英雄有大概4-5款皮그런데이안에등장하는영웅이한수백명정도가되는데요각각의그영웅들이4-5개정도의스킨을가지고있습니다네然后这个游戏现在是App Store 上面全球最赚钱的游戏一年的营收有大概300亿人民币그이게임이앱스토어에서아마가장그영리모델을잘갖추고있는그리고실제적으로성과가가장좋은곳인데요1년에300억위안의매출을1년에창출하는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然后最近几年其实这个偶像经济在中国也很流行这个그밖에아이돌경제라는것도중국에서많이부각되고있습니다他们也应该是我不知道合作还是购买了韩国的这个101的版权한국의101의그저작권을구매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对之前中国这个粉丝都看日韩的偶像比较多一点한국과일본의그많은스타들이중국의많은젊은이들로부터환영을받았습니다现在他们也有自己的偶像这应该是第一届的这个偶像这个叫 9%， 就是他们也是跟韩国一样选完以后然后就出道组成一个新的组合여기지금보고계시는것이 9% 라고해서중국에서최근에굉장히많이핫하게뜨고있는그런그룹입니다然后这个是最新的叫 RISE 최신에각광받고있는또그룹으로서 RISE 라는것이있습니다我们投资的一家公司也是第二名저희가第二名저희가 second place 에투자를했습니다谢谢大家主要是就跟大家分享一下这个中国近几年发生的这些事情如果大家有什么其他问题这是我的 email 可以联系예최근에중국에서발생하고있는일을하나하나의에피소드형태로설명드렸는데요이메일을제가남겨놓겠습니다관련된업무협력위해서는요저한테이메일로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네정말언제들어도정말놀랍고대단한규모를좀자랑하는그런
생태계 환경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다 캐피탈의 피터 마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자, 정말 이 듣는 여기가 계속해서 식을 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케이터링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도 이렇게 또 목마르신 분이나 예, 좀 허기지시는 분들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계속해서 발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은요. 한중 창업 엑셀러레이터로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PWC 상의 한승희 전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볼 텐데요. 사례로 본 중국 진출 전략,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下面呢，周涵创业孵化器 PWC 上海和大家分享一下进入中国市场的战略。 네, 그러면 여러분 큰 박수로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차이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두고요. 좀 편할 것 같네요. 네, 우선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차이나랩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후원사이신 중소벤처기업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중국, 오늘의 주제가 중국 시장 포기할 거냐, 예, 주제였죠. 아마 저를 보시면 포기하지 말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저는 예전에 3.1회계 법인에서 근무를 했고요. 한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갔고요. 지금까지 지금 11년 동안 중국에서 저는 한중 M&A 자문 및 컨설팅 팀의 지금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PWC 차이나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지금 론치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창업 열풍의 선도주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제가 중국과 한국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가 리더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차이나 소속의 지분 파트너로 있으면서 제가 저희 어드바이저리 팀에서는 최초의 한국 파트너이고요. 그리고 저희 상해의 저희 딜 팀에서는 최초의 중국인 포함한 여성 파트너입니다. 네, 결국은 중국에서의 기회의 땅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제가 몸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많은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매경하고도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매경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이제 포럼들에도 참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려운 지금 시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아마 오늘 제 30분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과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웨강하우 다우스라고 하는 이제 아까 오늘 홍콩 투자청에서도 나오셨는데 이제 남쪽 지역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다른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WC 차이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국 내에 31개 오피스 2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 M&A 어드바이저리는 넘버원에 자리를 굳게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자분들 포함 한국의 이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실 때 마켓 스터디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진출 전략 그리고 M&A 어드바이저리 업무 뭐 재무실사, 세무실사 그리고 PMI까지 업무해서 통합 자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가 오늘 대부분의 저는 이제 한국 분들에게 이해가 편하시도록 한국 원화로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은 조단이고요. 두 번
경단위가 나옵니다. 네, 어디에 경단위가 나오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이 히스토리컬을 보시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M&A 자문을 할 때 M&A 딜사이즈 전체 746조의 시장이고요. 매년 만 건 이상의 거래 금액이 달성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 2018년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중국분들은 작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 PWC 저희 파트너들 매년 저희가 주주총회 마카오에서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M&A 2017년보다도 10% 성장을 했고요. 11,000건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구 잘 아실 겁니다. 14억 명 인구, 그리고 2018년도에 GDP 6.6%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소비재, 리테일 시장의 규모가 6,248조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매년 200만여 개의 회사들이 신규 설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E와 VC의 펀드레이징 규모가 119조, 그리고 PE나 VC가 M&A 시장에서 투자한 케이스는 244조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분들이 중국에 이제는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나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에 이거는 M&A 아니고요. 실제 설립하시는 설립 사례입니다. 2018년도에 6만여 개의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3만여 개의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중 한국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627개의 한국 회사가 중국에 설립을 했고요. 1위는 홍콩, 2위는 대만, 3위가 3위입니다. 결국 화교계를 빼고는 여전히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디펜던스가 여전히 많이 높은 부분이고요. 아무리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고 해도 다시 계속해서 투자를 이끌어나가는 패러다임이고요. 다만 인더스트리가 일부는 바뀐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미 2018년도의 기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건비, 우리나라 인건비의 4분의 1 수준이고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는 이미 중국인의 인건, 그러니까 중국인의 인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이 1대1로 정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대1로에서 같이 가고 있는 나라들 지금 보시면 65개 국가, 44억 명이고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지금 중국이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을 중국 회사와 같이 병행해서 가시는 방식도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도에 이미 일본을 추월하는 시장이고요. 2050년도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걸로 저희 PWC나 월드뱅크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네, 아까 제가 1대1로 말씀드렸죠. 1대1로의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화의 전략을 모색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아시안의 관련 국가 방문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네, 여기에 저희 교육을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더스트리를 보시면 통신, 건설, 물류, 금융 분야 중점 지원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본인의 창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이끌고 계시다면 1대1로 정책에서 중국인과 어떻게 JV라든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실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중, 아까는 제가 이제 새로 신규 설립한 케이스였고요. 이거는 이제 M&A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한국이 중국에 오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숫자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매년 3에서 5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한국에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3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예는 제가 후반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M&A 사이즈를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8년도에 746조의 시장이었고 그 중에 전략 투자자가 388조, 그리고 재무도 투자자가 252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중국인이 해외로 가는 아웃바운드 투자 가능합니까? 자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4조의 투자가 해외로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 사실 VC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VC 투자는 실증 구조 정도가 됩니다. 괄목할 만한 부분은 2017년도는 한 3.5조 정도였고요.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2018년도에 성장이 되고요. 그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판다 캐피탈과 같은 많은 이제 VC들이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가 중국의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미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의 많은 회사들이 주가 하락에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이 프라이빗 M&A 시장에 딜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못 사셨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적정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디레버리지 정책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량 기업들이 차입금에 롤 오버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우량 기업의 펀드레이징이라든지 우량 기업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들과 같이 중국에 이제 인바운드를 인수하는 케이스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기업의 투자의 기회에 대해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에서 오셨고 이제 BAT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피터블루스도 BAT 전담 M&A 팀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네. 숫자를 한번 보시면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바이도 2000년도에 설립했고요. 북경에 설립했고요. 지금 매출에 17조이고요. 최근 7월 23일 어제 날짜에 시가총액 47조이고요. 알리바바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11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44조, 시가총액 535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텐센트, 게임, 그리고 이제 위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소셜 커머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매출액 52조, 시가총액 513조입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매출액과 마켓캡이 비슷하거나 마켓캡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케이스 보면 마켓캡이 매출액의 10배입니다. 네. 이게 아마 중국인의 중국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BAT, 저희가 BAT 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BAT가 도대체 얼마나의 딜을 하느냐. 보시면 매년 거의 100개 정도의 딜. 이거는 성공 케이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성공, 보통은 10개를 보면 1개 정도 투자합니다. 그 얘기는 1000개 이상씩의 매년의 딜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하냐면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합니다. AI. 네,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 TMT 기업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BAT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PWC와도 연계돼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델 중에 중국에서의 창업 열풍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까지 생태계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 플러스 BAT를 하도록 한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투자뿐이 아니라 BAT 안에 클라우딩이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양사가 윈윈 전략을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중국의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최근에 이제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정부도 최근에 굉장히 한국의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PWC도 저희가 이제 M&A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문했던 딜들 중에 이제 재미있는 딜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 BAT의 주로 딜입니다. 보시면 플랫폼 아니면 컨텐츠입니다. 플랫폼은 본인이 하고 있는 플랫폼 외에 부동산, 중고차, 네, 이런 새로운 섹터를 가고 있고요. 당연히 브랜드를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브랜드 오너의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M&A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AT가 하고 아웃바운드인데 뭐 우리나라 투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 투자 많이 하나? SK, CJ, 미래에셋, 그리고 MBK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많은 딜을 했습니다. 보시면 DD에도 미래에셋이나 SK가 투자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MBK는 중국의 많은 물류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네, 이거는 중국이 이제 아웃바운드로 가는 투자고 한국만은 아닙니다. 보시면 전기자동차, 반도체 칩, 그다음에 스마트 칩 부품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 쪽에 관련된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 한국형 아웃바운드 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한국에 투자합니까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것도 본 행사뿐이 아니고 중국에 아까 나왔던 회사들 여러 개 저와 지금 한국에 있는 창업 회사 플러스 중견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 JV 그리고 투자 지금 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투자를 받으시고 차이나 앵글로 다시 중국 시장을 공략하시려면 중국 투자를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진출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로커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스터디 그 다음에 금호타운은 워낙 큰 일이었고요. 이래 그리고 NNN 네이처 그 다음에 신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화죠. 여기에 이제 자동화 사업부를 분할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시아선이라고 하는 로봇 넘버원 기업에 이제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딜의 한 80%는 제가 자문을 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WC가 매년 저희가 이제 CEO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CEO 서베이에서 저희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에서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전략적 동맹, 조인트 벤처. 이제는 외국인이 중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셔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넘버원 지위를 차지하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회사들이 리딩 플레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과의 제휴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과의 협업, 이게 최초로 나온 테마입니다. 이전에는 스타트업 얘기가 안 나왔어요. CEO 서비스에서. 근데 이제는 스타트업과 협약을 해서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같이 공생을 가져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재밌는 얘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해 이제 해외 나라에 대한 이제 나라에 오픈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외상 투자 특별 관리 조치라는 걸 발표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투자 제한 금지 품목을 63개에서 48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인을 진출하실 때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이 줄어들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외곽아웃 다운치라는 이거를 좀 아시면 이제 여러 가지, 왜냐면 지금 이제 신천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사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신천에 한번 가셔보시면, 텐센트가 최근에 이제 헤드쿼터를 새로운 건물로 옮겼고요. 바이두, 그리고 화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사실 예전부터 있던 건데, 왜 최근에 뜨고 있냐면, 최근에 시진핑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8일에 중국 정부가 이제 외곽아웃 다운치 발전 규약 내용을 요번에 발표했고요. 결국은 외곽아웃 다운치가 광동, 홍콩, 마카오가 소재한 구역이며 중국에서의 개방도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면적 5만 6천 스퀘어 킬로미터고요. 총 인구 7천만 명, GDP 1,968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거쳐갈 거냐? 내가 다운치를 거쳐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많은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I, BYD, 화웨이, 텐센트, ZTE라고 하는 회사들 다 여기에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로 251조를 투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혁신센터 친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1대1로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는 한국인들의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정부라든지 이제 중국의 정부가 어느 나라를 유치할 때는 많은 좋은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텍스 베네핏 그리고 비자 베네핏 여러 가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 5G,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가지 등이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카피캣이 아닌 세계의 스마트 팩토리로 분모를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년 등의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얼마나 투자가 될 거냐.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지금 신천은 로봇 위주의 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베이징은 2022년까지 5G 한 5조, 그리고 상하이는 인공지능에 17조를 투자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각 산업별로 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 경단이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경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2050년도에 세계를 이끌 중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경단이가 여기 한 번 나오는데요. 이미 결제 대행 시장이 중국에서는 이미 1.25경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천여 개의 회사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블록체인도 굉장히 이제 제한이, 사실 코인 제한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회사도 이미 400개 이상이 지금 특허 출원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5G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규모가 568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30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5G도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내는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콘. 아까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PWS에서 매년 유니콘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년 1분기 말 현재 202개의 유니콘이 탄생을 한 걸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봤고요. 중국에서 유니콘 기업의 정의는 1.1조, 그러니까 10억 US 달러입니다.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저희가 유니콘 기업으로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202개가 이제 등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북경, 그리고 상해, 그리고 광주, 신천전, 이 세 가지 지역이 주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콘 기업은 이제 기업 가치는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마켓캡은 아니고요. 이 기업 가치는 최근에 펀드레이징한 그 밸류에이션에 따른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원은 엔트파이낸스, 마 회장님 직속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계속 얘기했던 신륜동티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88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이미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저희가 좀 케이스를 분석을 했고,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몇 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BYD는 뭐, 난 이제 대형 기업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의 성공 사례. 아까 엔트파이낸스 말씀드렸고요. 지금 174조의 기업 가치고요. 비트맨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넘버원 기업입니다. 여기는 가상화폐 마이닝 머신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비테크. 여기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이제 펀드레이징을 마감을 했고요. 꽤 이제 기업 가치가 10조 정도 되고 있는 회사고요. 센스타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해서 이제 회사의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PWC에서도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이제 지원한다 보니까 저희 PWC의 주주총회에서 또 저희가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면 제 이름이 정말 제 얼굴을 딱 1초 만에 스캔하고 나서 제 이름 제니퍼 한, 제 자리 배치 어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문을 몇 호, 이제 모든 정보들,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편리는 하지만 정보가 너무 일원화되는 거에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기술력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유니콘 성공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아마 디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택시 같은 거고요. 디디가 어떻게 중국에 진출을 성공했는지를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투자 유치를 하고 해서 62조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디디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네, 저에게 콘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콰이디라고 하는 유사한 업체를 M&A를 합니다. 네, 그리고 콰이디를 디디 밑으로 산하로 시켜버리고요. 우버. 중국에 우버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 모델을 가져갔고요. 우버를 7.7조에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버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우버에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와 모든 플랫폼을 자기네 본연의 플랫폼으로 내재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 62조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팍스는 핑안그룹 상하이에 있는 P2P 업체입니다. 여기는 뭐 핑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유니콘이라고 좀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니콘 기업에는 탑인 회사이고요. 찔러토티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뉴스를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한번 읽으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레코멘드를 주는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해외 M&A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냐오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 시스템 업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쇼, 여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유튜브가 안 되다 보니 중국도 1인 방송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1인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삼선, 사선 도시 중학생들을 타깃 고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DJI는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마시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컨셉은 뉴 리테일입니다. 오토를 넘어서서 거기에 AI까지 탑재해서 인공지능까지 탑재한 뉴 리테일이고요. 그 리테일을 지금 뉴 리테일을 이제 가장 크게 잘 성공적인 모델을 하고 있는 게 허마시숑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얼라마라고 하는 회사, 이제 여기 배달 앱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중국에 왔을 때 제가 밖에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배달은 중국에 배달은 없나? 그리고 배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일하게 있던 배달은 오로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배달만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배달이 뜨면서 이제 이 얼라마라고 하는 회사를 알리바바가 인수합니다. 인수가격 11조에 인수해서 지금 회사가 이제 알리바바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과 연결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네, 나머지 뭐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샤오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10년도 4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작년도 2018년도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휘도로에서 상장 감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매출 30조, 기업가치 53조 정도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투원 띠엔핑은 중국의 이제 오토어 최고의 또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오토어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하나는 알리바바 산의 아까 말씀드린 얼라마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산맥이고요. 또 다른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게 텐센트 산하에 있는 오토어고요. 메이투원 띠엔핑은 사실은 메이투원이라고 하는 공동구매 사이트하고 띠엔핑이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이라고 하죠. 레스토랑 부킹하는 앱입니다. 이 두 개가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텐센트가 일부의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이제 판다에서 투자를 했던 모바이크를 텐센트가 여기 메이투원 띠엔핑을 통해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오토의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물류. 이런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기업가치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크게 기업가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의 시장도 좋고, 네, 투자 환경도 좋고, 생태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 투자자를 우리가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네, 유치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실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우선 투자자의 투자 단기 선호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드냐, 엔젤이냐, 프리A냐, 라운드 A, B, C, D. 라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는 아까 한 회사가 12번의 기회가 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VC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 어떤 VC는 시드를 좋아하고 어떤 VC는 라운드 D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VC와 PE가 어떤 성향을 가진지를 잘 분석을 해줘서 본인 회사에 맞는 회사에 가시는 게 전략입니다. 네, 그냥 많은 VC를 만든다고 힘만 빠지죠. 네, 그래서 전략을 잘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의 사람 선호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IDG나 세큐아라, 뭐 힐하우스, MBK를 많이 합니다. 근데 투자자마다의 본인 성향이 정확히 달라요. 뭐 중국의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어떤 산업을 선호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펀드입니다. RMB 펀드, USD 펀드인지. RMB 펀드는 여전히 해외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해외 오프쇼의 USD 펀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위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투자자를 투자를 받고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 자금과 함께 중국 시장을 진출하실 때 파트너, 좋은 파트너까지 찾아주는 맥락에서의 투자를 받는다면 결국 그 투자자한테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진 펀드인지를 잘 보시면 아마 그게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자자 스크리닝을 하시고요. 투자자 선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이제 캐피털 게인으로서 3년에서 5년 이후에 이제 캐피털 게인을 노리려는 펀드들도 많습니다. 펀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CEO분의 가치와 이 펀드의 가치가 과연 맞느냐. 물론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라면 기다려주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와 관리업. 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를 관리 안 해준다. 네, 중국의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 연계가 안 해준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관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 투자 받으시면서 텀즈로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조건도 중요하겠죠. 네, 밸류에이션.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이니셜이 얼마 던졌는데 실사하고 나서 가격이 계속 깎인다거나 그런 메커니즘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를 받으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핵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한국 투자자 사실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팀, 그리고 회사가 가진 테크놀로지, 그리고 과연 엑시트했을 때 자본이 더 얻을 수 있는지, 당연히 VC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본인들의 자본인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모델과 시장 현황. 시장은 좋은데 본인 회사가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없으면 투자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의 투자권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자문 좀 해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피칭 대기, 잘못된 것도 리뷰를 해달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레그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본인 회사의 경쟁력이 어디냐, 이 부분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못하시는 기업들이 많고요. 이미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캐피탈 게인을 어떻게 창출해 줄 거냐, 엑스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의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은 7월 22일 날 중국의 컨청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장시장이 열렸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25개의 중국의 회사가 그 상장, 컨청반이라는 회사의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P/E 멀티플, 컨청반이 왜 만들어졌냐면 모든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상장하러 중국 내 경제 성장이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의 A구에 성장을 하신다면 이익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많은 유니콘 기업이 손실 기업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라든지 홍콩으로 갔는데 이 커청반은 이익 조건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중국 경내 상장을 통해서 중국의 우수한 유니콘 기업을 중국 경내에 상장을 하겠다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25개 회사가 선정을 했고, 물론 이익이 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P/E 멀티플로 저희가 봤을 때 상장하고 나서 지금 이틀이 됐죠. 50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신천 증권가, 신천 거래소에 저희가 평균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P/E 멀티플, 아무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P/E 멀티플이 지금 2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중국의 투자자들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좋긴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되는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중국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우피, 가장 빠른 그린필드입니다. 100% 그냥 회사를 설립하시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선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일부의 기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JV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따르고, 그리고 중국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중간에 대리상들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중국 파트너밖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JV와 파트너십 구조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추천을 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R&D, 중국의 기술 유출 때문에 R&D 센터 중국에 안 두시는 회사도 많아요. 여전히 당연히 컨선이 있다고 보지만 최근에 시진핑 정부에서 IP에 대해서 중국 내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IP 관련된 법규들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센터의 일부 R&D 센터를 중국에 넣으시면 중국 정부로부터의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은 유출이 아니어도 어차피 기술은 언젠가 그 기술은 기술이 아니게 되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화웨이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삼성이 아니고 10년 후에 어떤 기술이 중국에 올 거냐, 어떤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거냐에 따른 그 기술을 우리는 R&D 개발을 하겠다. 이게 우리의 모토였고요. 그래서 지금 통신 쪽에서는 이제 화웨이가 글로벌 거의 넘버원의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R&D를 보호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R&D를 가지고 매출 창출까지 연결하실 거냐를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창업자분들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M&A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좋은 서플라이 체인 회사 일부 지분 투자하시고요. 그 대신 그 회사의 캡티브를 가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베트남 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 그럼 혼자 가실 필요 없이요. 중국인의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가셔서 공동 개발하시는 것도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허브. 중국도 지금 중국인의 스타트업만을 중국 회사가, 중국 정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 PWC에도 중국 정부가 찾아와요. 우리 AI 양성하고 싶은데 중국 기업뿐이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들을 양성해서 같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스타트업 허브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특구 건설 중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PWC가 이제 하이난 정부하고 같이 해서 하이난에 이제 시티 디벨롭먼트 플랜을 많이 했고 거기에 저희 PWC 유니버시티까지도 만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문화특구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한류는 아직도 한류 K-POP 이게 아직은 중국에서 여전히 핫합니다. 그럼 그거 관련돼서 저희 회사 스타트업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6대1로 공동투자 아까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여러 가지 JV를 만들어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의 21 비엔넷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요. 뭐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린도 그냥 100% 자회사가 아니고요. 중국의 차이나 리소스라는 회사가 JV를 만들어서 중국에 진출을 성공한 회사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위웍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위웍이 중국에 진출할 때 물론 그린필드도 진출했지만 중국에 이제 네이키드 허브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키드 허브라는 이름 자체를 살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의 같이 콜라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뭐 스미토모는 창업자는 아니지만 스미토모가 중국에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수 지분 투자를 막 해요. 본인들 밸류체인 회사에 대주주 지분 투자도 하지만 소수 지분 투자를 해서 본인들과의 가치 가는 회사에 공생관계를 만들어서 캡티브를 가져오는 전략을 해서 중국의 굉장히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혁신, 이노베이션 주장을 합니다. 혁신을 가지고 윈인 전략, 이제는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인의 좋은 거 받아오시고 저희가 좋은 거 같이 준다. 네, 위닝 전략 중요하신 메인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셋, 물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 글로벌 마인드셋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지만 중국,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중국에 가면 중국의 로컬라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경영권들 아니면 딜을 안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모 유사한 기업들, 모 기업들도 펀드 만들어서 이제 마이너리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디스트럭처링 그리고 아무래도 창업 기업이라고 하시면 BAT와의 콜라보레이션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BAT가 투자 안 한 유니콘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BAT와의 콜라보 그리고 중국의 이제 리딩 펀드와의 콜라보 그리고 저희 이제 피터러시 같이 자문사와의 콜라보 그리고 중국의 다수의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과 내 콜라보를 통해서 많은 위닝 전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파트너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좋은 파트너를 찾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좋은 파트너 찾아드리고 좋은 대상에서 찾아드리는 거가 아무래도 많이 핵심이 되고 있고요. 간단히 저 PWC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창업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이미 중국의 기업만 해도 500개 기업들이 지금 저희 창업 육성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PWC의 이제 아무래도 좀 차별화 포인트는 저희가 컨설팅, 이제 M&A 그리고 감사 전문 하우스다 보니까 되게 전문 지식을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 전략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저희 500대 기업 글로벌 500대 기업, 중국 500대 기업이 저희 또 클라이언트로 있다 보니까 기업과 연계되는 콜라보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년도에는 제가 이제 한국 창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전자헬스, 생태공학, 스마트 R&D 자동차 이게 저희 핵심 테마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창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노베이션, 저희 이제 상해에 있는 저희 이노베이션 센터 모델입니다. 보통은 이노베이션 센터를 다 이제 중심 허브에는 안 두죠. 왜냐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저희 PWC 상해는 저희가 신천지에 가장 비싼 저희가 커머셜 빌딩에 저희 이노베이션 센터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상해에 오실 일이 있거나 하시면 한번 들려보셔서 오셔서 제니퍼 한이라고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마 바리스타분이 커피도 한 잔 무료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저희 중국에서는 위챗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네임카드, 저 아까 돈 안 들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저도 돈을 안 들고 다니고 이제 네임카드 저는 안 들고 다니고 이제 위챗 계정을 쓰고 있는데 네, 중국 관련된 투자 자문과 그 다음에 중국 회사와의 콜라보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잘 들어오지는 전략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